지난달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카드 승인액은 7% 증가했지만 업종별로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9일 더불어민주당 박관홍 의원실이 분석한 신한카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 사용액은 14조 5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% 늘었습니다. 코로나 확산 때마다 감소세를 보이던 오프라인 카드 승인액은 전년 대비 3.5% 증가했으며 온라인 사용액은 전년 대비 28.2% 증가했습니다. 반면 5개 소비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카드 승인액 증감을 살펴본 결과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. 지난달 숙박 및 음식점업의 카드 승인액은 1조 3,44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.8% 급감해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